이제 준결승입니다. 결승이란 단어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그 현장입니다. 과연 이 김구현 선수와 허영무 선수 프로토스의 시대 전성기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단 한 분밖에 없는데요. 김구현 선수가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도 붉은 셔틀을 타고 김구현 선수가 결승전 마운드까지 갈 수 있을지요? 예. 5전 3선 이제 통과자전 12승 11패.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전 3선승 전적이 3승 2패로 승이 단 1승밖에는 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토스를 두 번 만나서 모두 이겼고 그 이긴 프로토스들이 가장 각광받는 허영무 선수를 비롯해서 송병구 선수까지 3대1로 꺾어봤었다라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김구현 선수를 더 강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때는 9개월 전이었고요.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그렇죠. 최근에 패배를 노린 채 승승 장구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가 자신의 MSL 통산 두 번째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공교롭게도 두 시즌 전 홈팀 MSL 시즌 4에서 4강전에서 자신의 첫 결승에 가로막았던 김구현 선수. 그렇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오늘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9개월 만에 복수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허영무 선수가 서바이벌 토너먼트부터 지금까지 기존 전설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승률 랭킹 1위를 찍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허영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 이번만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김구현 선수의 결승 진출 관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전 3선수의 통산 전적은 8승 3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1세트 경기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구현 선수고요. 자, 네, 흰색으로 다시 색이 반전이 됐죠. 그리고 빨간색, 바로 3시 지역에 있는 선수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1세트 5전 3선승제 1세트 두 선수의 두 번째 4강전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이렇게 또한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6명의 프로토스 중에 이 허영무 선수나 뭐 김태경, 윤용태 선수의 전적이 10전 9승 1패인데 김구현 선수는 7승 3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근의 경기 전적만 살펴봐도 김구현 선수가 허영무 선수보다는 승률 면에서 조금 낮은 편인데 다준재 승부에서 또 묘하게 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 또 김구현 선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경기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되게 아슬아슬하게 플레이해가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딱 캐치해내서 그 실수를 바탕으로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경기 운영도 네. 송병우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줬었고 하기 때문에 좀 뭔가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이 김구현 선수가. 네. 보는 사람 속타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네. 마치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김구현 선수는. 자, 허영무 선수 최근 공식전 4연승이고요. 네. 더군다나 허영무 선수는 이게 대기록이죠. 네. 현재 그 9전 전승 서바이버 토너먼트부터 이 4강까지 9전 전승 이번 경기까지 이기게 되면 10전 전승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윤열 선수의 기록과 타이죠. 타이가 되는 거죠. 네. 허영무 선수가 게다가 오늘 사용하는 맵 4개의 맵 중에서 패배가 전혀 없습니다. 예. 메두사에서도 진 적 없고 데스티네이션에서 진 적 없고 네. 아테나에서 진 적 없고 비잔티움2에서 진 적 없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예. 예, 모든 전적에서 이제 허영무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예, 또 김구현 선수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예. 김구현 선수 같은 경우는 데스티네이션에서 1승 3패입니다. 예, 패배가 있어요. 예. 예, 송병우 선수에게 한번 패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구현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맵은 또 데스티네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주쳤고요. 맵 말씀해 주시는데 또 김구현 선수는 메두사와 아테나 2 1세트와 3세트 전장에서는 전승 중입니다. 예. 자, 게스가 왜 두 마리만 투자할까요? 네, 아무래도 미네랄과 그 자신이 그 준비한 그 빌드에 뭔가 좀 맞춰서 미네랄 그 게스에서 좀 유닛을 뺀 것 같이 보여지고요. 예. 조금 더 이제 다시 3인 작업 들어갔고요. 뭐 같은 원게이트로 시작했을 때 사실 뭐 극단적인 뭐 2게이트, 3게이트 빌드가 아니라면은 사업을 조금 느리게 해도 전혀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운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잠깐은 뭐 미네랄에 대한 욕심을 좀 더 부려봤던 김구현 선수의 자 김구현 선수의 프로브가 허영무 선수의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 살펴보고 사거리 돌아가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똑같죠. 두 선수 지어진 건물 그리고 이제 사업 돌아가는 상황까지 똑같습니다. 서로 이제 또 프로브로 정찰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다른 빌드를 독특한 빌드를 바로 보여주기는 어렵겠죠. 이제 드라군으로 프로브를 잡아내거나 혹은 쫓아내고 난 이후에 전략 건물이 올라갈 텐데 이 두 선수가 과연 첫 번째 경기부터 뭔가 기가 막힌 전략으로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운영으로 풀어갈 것인가 아마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왔을 거거든요. 네. 예. 파일럿만 그냥 소환했고요. 다른 건물이 추가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래도 허영문 선수, 아무래도 허영문 선수 입장에서 약간은 좀, 골치가 아플. 아, 동시에. 자, 근데 프로가 도와주고 있어요! 예. 여긴 질럿이 지금 함께 가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는 질럿이 없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예. 한치의 한 번 없어요. 최근에 그 김구현 선수가 박세정 선수를 상대로, 극단적인 4게이트를 선보였습니다. 극단적인 4게이트를 선보였는데, 정찰을 또 당했어요. 하지만 그 경기를 이겼습니다. 네, 자, 로보틱스 퍼실리티 똑같습니다. 네. 좀 입구 쪽에다가 지은 쪽이 허영무 선수 쪽이고요. 김구현 선수는 약간 들여서,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구 쪽이랑 좀 가깝게 로보틱스를 건설을 하면, 멀티를 빨리 먹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렇죠. 이제 수비에 좀 용이하니까. 그렇죠. 반대로 좀 안쪽에 짓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게이트웨이가 하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투 게이트와 원 게이트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 게이트 로보틱스 지어진 위치 자체는 사실 김구현 선수가 그 셔틀을 활용한 견제를 좀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로보틱스가 좀 안쪽으로 지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올라가는 상황은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빌드는 똑같네요. 자, 두 선수 모두 다 뭔가 이제 기습적인 그 전략 건물 예를 들어 뭐 빠른 다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 흔들기 위한 준비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고 첫 번째 경기의 운영은 지금까지 봐서는 아무래도 좀 무난한 운영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들어와 버렸어요. 프로브가 담장 넘어 월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걸로도 이제 상대방을 좀 긴장시킨다라는 거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만들면서 자신의 센터 쪽에서 유닛 이동시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밖으로 나오고 있는 허영무 선수. 자, 질럿과 드라곤이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버 준비. 네, 서로 빌드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티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아니면 한타 싸움을 누가 더 잘하느냐 따라서 하나 짓게 됐대요. 코너를 도는 시간 동안에 이제 상대방이 바로 뛰쳐나오면서 허영무 선수는 약간 코너를 돌았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허영무 선수가 지금은 또 손해를 봤죠. 좀 웅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빌드가 지금 어쨌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극소수의 드라군만 갖춰져 있을 때 드라군 한 길을 잃었다는 것은 이거 보세요. 지금 찌르러 가지 않습니까? 김구현 선수는. 하나 잡아먹었으니까. 머릿속 대가는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마당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좀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고 허영무 선수는 일단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옵저버를 먼저 뽑았습니다. 김구현 선수는 로보틱스 짓고 나서 그다음에 셔틀 누르고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 그다음에 이제 옵저버터리 이런 순서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셔틀의 동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셔틀이 기습을 꽤 한다면은 허영무 선수의 저 옵저버의 시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셔틀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떨어뜨리면은 바로 멀테라가 공짜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은 기어 나오고 있는 리버 공격기는 타고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리버를 기다리고 있는 셔틀. 지금은 김구현 선수가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군 한기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 드라군 한기로 김구현 선수는 무난하게 센터로 진출할 수 있거니와 어쨌든 허영무 선수는 셔틀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진출해 있던 드라군으로 자리 배치만 시켜놓고 셔틀로 들어가서 견제할 수 있는 김구현 선수의 그런 주특기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최대한 좀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리버가 하나라도 더 확보가 됐을 때 완벽하게 괴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멀티를 했다고 해서 긴장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잘 잡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셔틀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견제 한번 주고 다시 빠져나와야죠. 자, 입구 쪽에 드라군 그리고 위로 넘어들어 셔틀. 그렇죠. 안쪽으로. 예측 범위에 있었어요. 어차피 옵저버가 있었고 게다가 이게 허영무 리버를 잡아냈으니까 리버를 잡아냈어요. 그런데 그리고 빠집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리버가 한 방 쏘고 지금 죽었기 때문에 드라군의 손실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이 지금 김구현 선수는 셔틀이 살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 리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셔틀이 살아있기 때문에 투 리버 추가하면서 한 번 더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군 숫자가 조금 더 부족해도 말이죠. 자, 확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일단 전과를 약간 거두고 있는 김구현 선수
고개 돌리고 있는 허영모. 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리버로 뭔가 견제라든가 압박을 오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정면을 정면의 유닛을 보여주러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리버 하나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허영모 선수도 알기 때문에 예. 섣불리 달려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이트웨이 네 개가 확보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리버가 확보가 되어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버를 살립니까? 야,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무브로 당겨주는. 예. 허영모 선수는 무브로 같이 이동해주면서 드라군을 좀 손해를 입혔는 반면에 김건 선수는 그러지 못했고 네. 사실 지금 저 셔틀만 좀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어찌됐든 상대 셔틀을 잡아줬기 때문에 김건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앞마당 가져간 이후에 셔틀 속업으로 견제하면서 플레이하는 운영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예. 그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야, 부지불식간에 들어간 게요. 그 옵저버를 살짝 그 잡아내려고 김건 선수가 자신의 앞마당 넥서스 뒤편으로 드라군 몇 기를 보냈거든요. 맞습니다. 그 타이밍이 앞쪽으로 들어와서 제일 선두에 서 있던 셔틀과 리버를 잡아내는 허영무 선수의 판단 자체가 예. 아주 기습적이었고 결국 허영무 선수는 소기의 성과를 지금 거뒀습니다. 드라군을 많이 잃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걸 뺏어버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셔틀과 원리버 다 뺏었죠. 그렇죠. 앞마당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평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 넥서스 근처 예. 자 김고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야 정말 한치의 양보 높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원 셔틀 원 리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지금은 투 리버가 돼서 오히려 김규현 선수가 압박을 나올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그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허영무 선수가 찌르기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김규현 선수가 딱 멈춰져 있는 순간인 겁니다. 자, 그렇죠. 투 리버 그리고 뒤늦게 잡은 쪽이 허영무 선수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쪽도 허영무 선수예요. 셔틀 속업을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허영무 선수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현 네. 선수는 뒤쪽 라인에 자신의 본진의 뒤쪽 라인에 파일론으로 시야를 넓히지도 않았어요. 네, 여기는 투리버 그리고 이제 저기는 원리버에서 이제 투리버가 추가되는 예. 네, 그런 시점인데 예. 셔틀 추가가 빠르다면 허영무 선수가 조금 더 일찍 움직여서 상대방을 좀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와 같이 이제 비껴서 지나갔는데요. 네, 아래쪽으로 우회하는 병력이죠. 예. 먼저 움직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셔틀 나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셔틀이 나오는데 그 동안에 센터를 훌쩍 넘어서. 허영무 선수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네. 근데 나오고 있는 김구현 선수 일단 부터 잡아내고. 자, 이게 셔틀 스피드업. 네, 스피드업 됐죠. 자리 배치가 중요하고. 아, 여기서 지금 이득 싸우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지금은. 허영무 선수가 센터에서 조금 이득 보면은 이득 보는 그 순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 빈틈에 허영무 선수는 셔틀 소급이 됐기 때문에 견제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중립병을 두들기고 있는 허영무 선수의 네. 토리버. 자, 역시 마찬가지로 토리버 원샷을. 예, 이게 셔틀 소급이 먼저 됐고 센터를 먼저 장악해서 상대방에게 스캐럽 한 방을 날려줬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어떤 그 여유도 지금은 허영무 선수가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위를 점령하게 된다면 까다로워질 텐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까다롭죠. 드라군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버가 예. 또 일단 봤어요. 예, 네,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자, 꼬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리버의 플레이, 리버의 목소리 지금 중요합니다. 먼저 맞았어요! 네. 자, 리버! 아, 김구현 선수가! 초리버 대 원리버! 중간에서 허리를 풀어주는 역할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자, 그런데 빨갛지만 아직 리버가 살아있습니다! 꼬리가 잘렸어요! 예, 확실히 지금은 옆으로, 그러니까 미네랄을 지금 안 파놓은 것이 드라군이 올라가면서 스텝이 엉키게 된 그런 그 상황이 된 거고 예. 네, 스피드업 된 셔틀로 빠르게 대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드라군 싸움에서 대패를 했네요. 드라군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예. 허영무 선수가 네, 허영무 선수가 드라군이 많았는데 그 많은 드라군을 전부 다 올라가게끔 선택을 했던 게 약간 아쉽습니다. 한 반 정도만 올라가서 셔틀 된 걸로 같이 갔으면 이게 좀 있었을 텐데 다 올라가다가 결국 허리 좀 잘라버리고 하는 바람에 네. 예. 분리해졌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김구현 선수의 이제 턴이 오는 것 같은데요. 4K 예. 기록되는 드라군 예. 그래서 이제 드라군 소수만 올라가서 상대방의 시선을 일단은 그쪽으로 분산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차하면 상대방의 병력이 조금 기세 좋게 더 좋은 자리에서 달려들었다 싶을 때는 좀 일찍 빼는 이런 그 전술을 활용을 했었어도 되는데 일단 자신의 병력도 자신감 있게 많았고 그리고 김구현 선수에 비해서 허영무 선수의 셔틀은 또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먼저 좀 그러니까 거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드라군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예. 예. 자 공격권을 쥐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러카이브가 보이는 순간 포지를 짓고 있는 김구현 선수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템플러가 다수 모였을 때 상대방의 병력을 한꺼번에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견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추가 확장보다 자신이 먼저 추가 확장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취소. 네, 아둔이 본진 위쪽에 있죠. 있었어요. 두 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취소한 모습이고 예. 어찌 됐든 핫타 싸움에서 김구현 선수가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다는 걸
그 이득 본 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 멀티를 빨리 가져가줘야 되죠. 네. 네. 그래서 멀티라든지. 예, 예, 미네랄 확장 기지는 일단은 김구현 선수가 먼저 했습니다. 뒤쪽에. 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폭발적으로 들이고 있는 허영무. 허영무 선수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은 테플러. 자, 이거! 건데. 이게 뭐냐는 거죠. 반응을 다 그 테플러 아직까지 포즈야. 허영무 선수는 샷트 소금을 예. 일찍 해놨기 때문에 네. 김구현 선수가 방심할래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반드시 아주 그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견제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옵저버가 아 여기 있네요. 있네요. 옵저버 하나 자 다크테플러 그러니까 전사합니까 전 김구현 선수가 반응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브 손해가 많지는 않지만 자 스쳐 지나가는 것도 지금 봤죠 저 셔틀 네. 셔틀 저 리버탄 셔틀을 떨어뜨리고 나서 템플러 카이브에서 하이템플러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준다면은 시간을 벌게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크를 흩뿌리고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자신의 셔틀 공격과 셔틀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 다크블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저거 잡히면 예. 네. 자 그리고 앞마당 예. 예 김구현 선수가 근데 반응이 워낙 빨라서 병력 그러니까 프로브의 손해가 많이 없이 지금은 또 잘 막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셔틀도 살아있겠다. 드라곤 숫자 이 정도 됐겠다. 상대방 견제 한번 막았겠다. 가서 압박해주는 거죠. 하이템플러 나올 때까지 왜 시간 주겠습니까? 네. 그렇죠. 리버가 있을 때 리버가 조금 더 많을 때 상대방에게 견제를 하는 예 이런 그 이득을 좀 봐야 될 그런 시점인데요. 자 이제 하이템플러 태우고 가는데요. 김구현 선수는 지금 타이밍 놓치면은 경기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자원적으로는 서로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운영에서 지금 준비한 운영에 있어서 허영무 선수가 김구현 선수보다 많이 좋습니다. 예. 상대방이 예. 이렇게 급하게 어떤 견제를 서두른다라는 것은 분명히 본진 안쪽에 유닛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 머리를 지나갑니까? 저 스피드업 셔틀이 스피드업된 셔틀이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예. 머리 위로 지나가도 스피드업된 셔틀은 스피드가 다르죠 당연히. 그렇죠. 게다가 아이템플러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자 어딥니까? 자 어디 선택했어도 예 3킬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걸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한번 뒤로 물르게 해도 이득인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한 방 더 남아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쪽입니까? 자 셔틀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남으면서 예? 결국 이 허영무 선수는 발업된 딜러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를 꾸준하게 모아서 상대방과의 한방전투 이걸 계획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견제를 통해서 뭐 프로브를 다수 잡아주는 이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상대방의 병력이 좋은 타이밍에 공격을 못오게끔 그렇죠.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하이템플러는 먼저 뽑기 시작했다라는 장점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발을 묶어놨죠 잠깐 동안. 김구현 선수가 지금 해야 될 점은 네? 어차피 저 셔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드라곤 한 개씩만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만 남겨두고 센터에 자리 배치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아리만스 예. 드라곤들을 일단은 남겨놓지 않고 거의 전병력의 센터를 잡고 있는데요. 셔틀이 호스탑터 노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대방의 병력이 완전하게 센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이 되면 그제서야 싸우면 되고요. 자, 나오기 시작하는 데 스피드 지금 김구현 선수가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좋은 위치에서 먼저 싸움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허리 끊기. 자, 질러 녹이고 싸우면은 김구현 선수가 자리가 지금 더 좋기 때문에 싸움을 잘했어요. 김구현 선수가 점점 들어갑니다. 점점 점점 자 지금 스피드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여기 사이비스톤 그러니까 리버 위쪽에 사이비스톤만 제대로 터지면 되거든요. 자 리버를 질러만 잡아주면은 이거는 김구현 선수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예. 리버 살아있고요. 소위 말씀만 잡아주지. 선수가 이겼어요. 예. 선수가 이겨 드라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완전히 앞수를 거뒀습니다. 발업이 안 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달려들어갔지만 자리가 워낙 지금 좋았고 그리고 견제에 대한 대비도 좋았기 때문에 지금 허영무 선수 견제 한번 가야 될 시간인데요. 예. 자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전투하던 한번 패배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손해를 입혀야 될 텐데요. 자, 안 그러면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허영무 선수가 반대로 너무 조급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자신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딜러 발업이 되지 않는 때에 나간 점과 예. 네. 자리 배치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했던 거 네. 너무 조급했습니다. 예, 좀 일찍 그 상대방의 배치를 보면서 옵적으로 먼저 밝혀놓고 스톤부터 사용한 이후에 끌어들여서 싸우는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허영무 선수에게 기회를 줄 필요 없어요. 김구현 선수는 유닛이 많다는 것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자, 업그레이드 제가 하나 한 단계 있긴 합니다만 네. 물량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아서요. 네. 자, 과연 많이 합니까? 아, 이거 하나가 또 아래쪽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게 지금 상대방의 양만 물리치게 된다면은 조 한면에서 허영무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조합해 가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한 차례 버텨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김구현 선수가 전혀 밀리질 않네요. 네. 이제 공이 안 됐군요. 예. 게다가 김구현 선수가 전투의 승리함과 동시에 멀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9시. 그렇죠. 9시 돌리는 와중에도 김구현 선수의 그 유닛이 상대방에 비해서 밀리지 않고 있단 야, 말이에요. 예. 여기가 파일럿 말투가 많았네요. 야, 이 템플러! 얼마 없는 병력을 또 체력 깎아먹고 있는 김구현 선수. 네. 이거 뭐 김구현 선수예요. 예, 스톰을 너무 지금 정확하게 잘 사용을 했고, 아까 그 허영부 선수에게도 저런 플레이가 좀 요구가 됐었습니다. 상대방의 병력이 배치가 잘 돼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허영부 선수는 병력이 충원됩니다. 덩어리가 더 커지고 있는 김구현 선수. 다시 한번 견제 들어갑니까? 체력이 좀 빠진 셔틀인데요. 스피드 셔틀 이번엔 기립하단 쪽으로. 예. 야, 반응이 거였어요. 너무 빨라요. 반응 거였어요. 뭐 견제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이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프로브를 계속 이제 속가주면서 자신은 센터 쪽으로 나가면서 병력 싸움에서도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허영근 선수는 완전히 원천 봉쇄했습니다. 빠른 반응을 통해서 12킬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먹어놓은 게 워낙 많아서요. 예, 먹고 있는 것도 워낙 많습니다. 네, 예. 너무 좋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지금 이기는 공식 그대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저쪽 지역은 사실 센터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네. 허영부 선수의 앞쪽 지역일 뿐이지 센터 쪽으로는 더 나가야 되는데 나오는 걸 내리칩니다. 병력 배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고개를 내밀 때마다 내리치고 있는 김구현 선수 뒤로 빠지면서 네, 뒤쪽으로 한 번 빼서 결국 허영부 선수는 이 병력을 가지고 이 병력도 그 센터에 있는 김구현 선수의 병력도 잡아먹어야 되고 그렇죠. 멀티도 깨야 됩니다. 멀티도 그렇습니다. 그럼 자신도 먹어야 되고 허영부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 지금 병력이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리버 두 개가 타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버 두 개 잡히게 되면은 병력 싸움에서 앞으로 못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리버는 이제 그 멀티 쪽을 체크해가면서 멀티를 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질럿을 많이 녹였으니까요. 조한 면에서 김구현 선수보다 허영부 선수가 앞섰기 때문에 지금 센터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예. 지금 자신의 병력과 같이 리버랑 같이 멀티를 파괴하든지 아니면 센터 쪽에 병력으로만 자리 잡고 말씀해주신 대로 리버로 멀티를 공략할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갖추고 나오고 있는 예. 김구현 선수 센터에서 그렇죠 병력을 싸우고 자, 리버를 멀티 견제. 그렇죠. 이게 지금 허영부 선수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거든요. 자, 김구현 선수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 10킬이 기록됩니다. 하단에 12킬. 스톰이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리버 계속 컨트롤 해주면서 센터에서 싸움까지도 허영부 선수가 한번 버텨낸다면은 사실 멀티가 돌아가는 시간도 벌 수 있는데요. 그게 넷인데요. 그렇죠. 그게 넷이. 예. 자, 멀티 태스킹 싸움입니다. 17킬, 20킬. 예. 멀티만 싸움. 멀티만. 센터 싸움 보죠. 센터 싸움. 센터 싸움에서 조금만 시간 끌어주고 그렇죠. 리버로 멀티 쪽에 있는 프로브 다 전멸시키고 자신의 멀티 돌아가기만 하면 이 경기 역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21킬. 자, 이지수의 반응을 보게 된 김구현 선수. 이미 센터에서도 압승을 거두질 못했고 오히려 맞습니다. 이쪽 넥서스가 돌아가기 일보 직전 타이밍입니다. 근데 멀티 견제를 당하고 있어요. 스피드업 셔틀 이래서 좋은 겁니다. 빠른 거. 그렇죠. 너무 지금 허영무 선수가 약간 불리한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이 셔틀과 그냥 지상군의 운영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 예. 좋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지금 됐죠? 지금 그 허영무 선수와 김구현 선수. 허영무 선수는 예. 업그레이드가 좀 나와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김구현 선수 여기 노업이에요. 여기 노업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멀티가 돌아가면서 이 멀티 효과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있으면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조합과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이제 자원 양에서 앞서면은 왜 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수가 아니면은 그래서 김구현 선수는 회심의 일격으로 허영모 선수의 리버의 번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자, 그런데 질러 낙한 드라군 리버의 하이템 프로입니다. 여기 드라군만 많아요. 조합이 너무 좋아요. 허영모 선수가 조합이 너무 좋고 말씀해주신대로 오직 드라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악한과 질러과 리버가 될 수 있고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스톰 있는데요. 김구현 선수 뒤로 물러서고 있어요. 야, 이거 올라갈게요. 근데 옵저버가 없네요. 예. 옵저버는 생산하면은 되는 거고요. 예, 당연히 예. 그리고 그동안에 멀티가 돌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뺄 때는 그냥 화끈하게 그렇죠. 사이드 스톤만 쓰고 그냥 화끈하게 뒤로 빠지면은 됩니다. 그렇죠. 멀티만 그다음, 안 밀리면은 네. 돼요. 허영무 선수는 리버를 꾸준하게 하나씩 계속 생산해줘도 좋아요. 어차피 네. 지금의 이런 상황도 리버가 좀 만들어낸 힘이 많이 컸기 때문에 네, 옵저버도 뭐 제때 추가되는 모습 좋고요. 네. 야, 이 경기가 센터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는 현재 들어가야죠, 리버로. 저기 예. 향방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지금은 뭐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병력 조합이 예, 지금 뭉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코너에 몰아넣고 때리려고 지금 들어간 거고요. 자, 입장이 반대가 됐어요! 스피어스 밀립니다. 짧은 스톱이 없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리버 두 기가! 밀렸습니다.
갑니다. 아, 27킬리버! 아, 진짜 허영구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해요. 사실 사이렉스톰이 난무하고 템플러가 보이는 시점에서 리버의 생명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이밍은 상관없이 리버를 조합했던 것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저 리버 야 김구현을 무릎 꿇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김구현 선수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보다 멀티슛이 하나가 많고 센터 지역에서 밀리지 않는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허영구 선수가 리버를 살리는 컨트롤을 보여줌으로써 밀고 나오고 그 경기를 역전시키는 모습이에요. 만렙 찍겠는데요 저 리버. 조합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냥 한 두 번의 싸움에서 정말 대승을 밖에 안 거뒀거든요. 김구현 선수가 드라군이 8개 이상 살아남는 대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를 멀티 하나 더 먹고 밀리고 있습니다. 자, 또 갑니까? 그 리버가 31킬짜리가? 그렇죠. 견제 들어가야죠. 더 먹어야지. 칼찍을 부리단 말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콜을 뭐라고 때립니다. 야, 이 경기 3세트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빼앗기게 되면 김구현 선수가 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때렸는데 야, 35 이거... 더하기 하면 46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제재! 제재!